축가루를 뿌리는 하위권 팀들의 선전입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진작에 이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. 왜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창단 후에 새 시즌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KT는 올 시즌 출발은 예년과 달랐습니다. 하지만 현 위치는 또 예년과 같아졌는데요. 시즌 초반과 지금 뭐가 좀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? 시즌 초반에는 선수들이 정말 겁없이 했죠.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. KT가 후반기에 막 순위가 떨어졌을 때 한 번 10위로 내려가면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불현듯 들었던 게 지금 선수들이 패배의식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선수들 표정에서도 탈꼴찌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보여요. 지금 뭔가 야구를 즐기지 못한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이 부분들은 마운드와 수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많지가 않아요. 지금 경기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이전에 김성현 선수에게 끝내기를 허용할 때 그 김지열 선수가 전진 수비를 했던 부분 2사 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완벽한 포메이션이 주문이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부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경기들을 봐도 KT가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. 보면 타자들도 급해요. 정말 공 하나하나에 너무 급하게 배트가 나가고 주자가 있을 때 큰 스윙으로 일관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확실히 탈꼴찌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강하다.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로하스 선수 혼자 자기 스윙 하더라고요. 저는 결국 선발의 문제라고 봅니다. 네. 그 외국인 원투펀치였죠. 피어밴드하고 또 니퍼트. 니퍼트가 이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좀 늦게 팀에 또 합류가 네. 됐고 결국 지금 이 선발승을 보면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선발승이 가장 적어요. NC가 네. 지금 최하위, 그다음 롯데, 그다음 KT거든요. 결국 선발이 버텨주지 못하면 그 위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이 세 팀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국내 선발 중에서도 고용표 이후에 좀 받쳐줄 만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. 최근에 뭐 기회는 굉장히 많이 부여를 받았잖아요. 뭐 주건 선수도 있고 작년 시즌에 뭐 유희훈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. 그리고 작년 시즌에 그래도 뭐 성적은 좋지 않지만 정성곤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서 좀 로테이션을 좀 잘 지켜줬었는데 정성곤 선수가 어깨에 통증을 느껴서 스프링 캠프 좀 일찍 귀국을 하고 사실 어깨는 다 나았었는데 연습을 하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복귀가 좀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정성곤 선수도 굉장히 늦게 복귀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 국내 선발들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사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